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기쁘고 좀 놀랬어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양한 저희 원래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갖고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원래 계속 꾸준히 교류하고 또 이제 저희 캠페인에 함께 했던 아티스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아티스트가 협업을 해서 티셔츠를 만들고 또 그거를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이제 아티스트 때 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앨범 내는 데 쓸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아티스트 분들도 해당 저희가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 제일 오래 기억에 남은 그런 후원 사업입니다. 그 버드와이저 브랜드 자체가 사실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자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이뤄낸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다양한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다양한 이제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뮤직 씬의 그 친구들이 사실은 뭐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조명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특히 코로나19로 이제 공연 기회가 어렵거나 아니면 앨범 활동이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인디 문화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일하는 거를 서울문화재단에게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후원이 단순히 이제 기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저희에게 뜻깊은 이제 기부거나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비맥주도 계속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